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여행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한 이틀 정도는 2, 3일 정도 고민을 해야지 이제 그 아론섬 이야기 그거 한 편을 쓸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성실한 나라의 김길수니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아르바이트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알아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결국은 이제 수남이는 자기가 알아서 구했죠. 근데 그게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2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못했다고. 네, 주말에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하고 싶은데, 일을 바쁜 시간에 잠깐씩만 쓰고, 하게 하고, 가라고 한대요. 이게 좀 어른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돈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짧게 2시간,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건 이제 그 주유수상이라는 거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뭐 무슨 뭔가 있겠죠. 그런 거하고 아이들을 많이 썼을 경우에 뭐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제가 잘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좀 그게 의아해요. 되도록이면은 한 3시간, 5시간 정도 아이들을 이렇게 일을 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많은 아이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고용을 해서 너 2시간, 너 3시간, 너 2시간, 너 3시간 막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걸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아무튼 저는 좀 그게 좀 납득이 잘 가지를 않아요. 어쨌든 뭐 민정이는 꼬박꼬박 7시간씩 일을 7시간 플러스 한두 시간 그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20살이 되면 이제 자립을 준비하는 나이잖아요. 자립을 준비하는 나이인데 그것을 이제 등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자립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애들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수는 20살도 안 됐는데, 20살도 안 됐는데 자기도 알바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짜 정수는 진짜 소녀과장이에요, 소녀과장. 이제 18살이잖아요, 이제 18살인데. 근데 이제 그 정수한테는 그랬어요. 넌 아직 어리니까. 좀 학교 다녀보고 학교 다녀보고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은 아니 적어도 1년간은 정수한테는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고 해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부탁을 좀 하려고요. 그래야지 아빠 된 도리로서 기부는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뭐꼭 하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김길수는 오늘도 이걸 하나 한 편을 올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언젠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전주에 계시는 그 구독자분 중에
우리 민정이를 어여삐 여기시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신 구독자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민정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배울 것도 있고 좋은 일자리인 것 같아요. 민정이도 만족해하고 시간도 적당하고 그래서 오래도록 하다가 정수한테 물려주면 어떨까? 일자리 물려주기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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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라고 뭔가 이렇게 제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잘 생활을 해주니까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오늘은 오늘 이야기는 그 차마고도가 시작되는 딸이 예. 딸이라고 하죠 딸이 예. 근데 다리 다리 고성 예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인연 근데 요건데 민정이 예. 효연이 맨 저기 효연이 민정이 서연이 그다음에 수남이 근데 예. 서연이가 수남이를 되게 좋아, 잘 따르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들을 한번 다시 한번 얘네들 이게 민정이하고 효연이가 동갑이었거든요. 아, 동갑. 얘는 또 그 밑으로 세 살인가 우리 아유 우리 진아 어우 멍한 표정. 어쨌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객잔 그 객잔에서는 이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공간인데 그 객잔을 지금 2013년도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 만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늙으셨을 거고 얘네들은 지금 이제 그 학교 체계가 비슷하다면 대학을 들어갈 나이 큰 애가 민정이랑 동갑이니까 그 정도 나이 됐을 텐데 수남이 일기 보니까는 서연이랑 결혼하겠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때 만났던 이 중국 백조 그 이 부인, 이 한국 남자가 그런 이 부인이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중국에서 모델도 하고 했던 그런 분이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남이도 한번 약속했으니까 서윤이한테 다시 가겠다고 오빠가 다시 갈게 한번 약속했으니까 남자가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수남이 보고 야 딸이 한번 갔다 와라. 아 연락하고 나서 연락이 되면 왜냐면 거기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연락이 된다면 다시 한번 딸이 가서 내년 여름? 내년 여름? 여름이면 시원하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어라이 호수라고 되게 호수가 멋진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에서 배도 타고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그 물고기 거기에서 가마우지를 이용한 낚시 가마우지 낚시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묶어가지고 큰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해서 물고기를 잡아오면은 그걸 뺏고 작은 물고기 목으로 넘길 수 있는 작은 물고기를 주는 그런 가마우지 낚시 있는데 되게 매사냥이랑 비슷한 거죠. 매사냥은 육식동물들을 잡으면 가마우지 낚시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거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오늘의 중요한 주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수남이 보고 중국에 좀 한번 다녀와라 아무튼 연락해보고 뭐 그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수남이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연이와의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이제 배고파서 밥 먹고 또 작업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녕.